자, 여러분은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웃음 치료사 이효셉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자, 125회 우리 선대인 경제 연구소 선대인 마스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선대인 소장님은 원래 기자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꿈이 기자였습니까? 예, 원래 대학 시절부터 기자였어요. 아. 그러면 예전에 학교,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때는? 그때는 꿈이 없었죠, 뭐. 그러다가? 꿈이 없었다기보다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너 뭐 될래? 뭐 할래? 아, 이런 압박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아. 또는 그런 꿈을 꿀 기회도 없이 일단은 좋은 대학 가고 봐.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워낙 시골 깡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신데요? 경북 경산인데. 경산. 이제 경산. 포도, 예. 포도산지로 유명한 데죠. 옹골찬 포도라고. 예. 아. 저도 이 간접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옹골찬 포도라는 이제 포도를 생산하는 저 마을인데요. 거기서 좀 자랐죠. 그런데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그렇게 막 좋은 대학 가라고 이렇게 부담을 주시지도 않았고 한편으로는 야 너는 뭐 돼야 돼 뭐 이렇게 뭐 무슨 압박을 주시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가니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여름 대학 볕에 땀 흘리면서 되게 고생하시는데 아 저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고생하시는 걸 나중에 좀 덜 고생하시게 할 방법이 뭘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잘 어린 마음에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아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돈도 좀 잘 번다더라. 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 뭐 좀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재밌다기보다 아 이러면 되게 재수 없는 이야기죠. 아유 말이 잘못 나왔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점수도 좀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시골 학교에서 그나마 이제 서울로 이제 네, 학교를 서울로 오게 된 거죠. 네. 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내가 뭘 들 생각을 안 했는데 왜 네. 기자라는 직업에 딱 들었어요? 아 이랬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전공은 학부 때 전공은 정치외교학과를 갔어요. 아, 정외과를 하셨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꿈이 없었던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봄날이었어요.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고 시골 버스를 쭉 타고 이제 저희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는 읍내에 있고 이제 마을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네. 막 봄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코스모스 이 향내가 버스 안에 막 들어오고 차창 열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햇살이 또 너무 따스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막 그려져. 그 영상이 그려져. 느껴져요. 근데 비비쳐요 그 얼굴은. 그 자체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상태인데 라디오에서 어떤 외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외교관이 뭐 옛날로 치면은 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뭐 그렇죠. 등등 하면서 되게 이제 막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해외에도 해외, 이렇게 외로 나가서 또 해외 경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완전 시골이고 뭐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어떤 전공을 택할까 이런 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 다음부터 막연하게 아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정치 외교학과 뭐 이런 게 그런 있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막연하게 그렇게 갔었죠. 근데 대학을 갔는데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네. 1990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좀 막을 내려가는 분위기였지만 그렇죠. 여전히 그 여운이 좀 강하게 남아 있었고 거의 그 학생 네. 운동의 거의 끝 뭐 약간 좀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가다 보니까 아 제가 그냥 경상도 시골 마을에 정말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네, 제가 자랐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선배들한테 뭐 이것저것 좀 알게 되고 책을 보다 보니까
야, 제가 그동안 이렇게 알아왔던 세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뭐 가끔 데모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때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기자는 아니요. 아까 방송을 하셨다고 네. 그러시던데 그 대학 교지를 편집하는 네. 그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네.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네. 네.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전쟁가요? 아,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면서 아 근데 이제 보도를 신문에 나는 장면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이,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하면 또는 집회를 하면 집회의 주장이나 내용은 잘 보도가 안 되고 그냥 뭐 지금도 사실 약간 비슷하게 그런 뭐 장면들이 나오는지 뭐. 무슨 폭력 시위를 한다든지 뭐 마스크 썼다고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너무 제대로 안 알려진다. 근데 뭐 지금도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전세난이 너무 심각해서 서민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이제 부모가 아이들 이제 저 너무 가난한 집이어서 네. 그냥 아이들 밥 먹을 것만 주고 문고리를 잠궈 놓고 나온 거예요. 어디 놀 봐줄 애가 없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거기 불이 나서 그 남매 애들이 이제 죽기도 하고 네. 막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 그런 일들을 좀 세상에 알리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 네. 그래서 동아일보 기자가 되셨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부 기자로 시작하신 거예요? 사회부 기자로 시작했죠. 사회부. 네. 사회부 기자 생활 좀 소개해 주세요. 처음에 기자 들어가면 왜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무슨 경찰서 네. 딱 들어가서 특히 사회부 기자면 뭐 경찰 출입 기자 막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죠. 저도 한 3년 가까이 했습니다. 네. 그 3년 정도 하면서요. 제가 사실은 약간 자랑하는 모드일 수 있는데 제가 네. 1년에 기자협회상을 4번을 받았어요. 에? 네. 아니요. 박수 일단. 네. 일단 이렇게 잘난 거 듣고 좀 이따가 실패 좌절 물어볼게요. 네. 네. 아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운도 좋았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요. 제가 96년에 동아일보에 들어갔는데 네.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98년에. 맞아요. 그래서 98년 5월에 서울역 앞에서 일주일 동안 노숙자 체험을 했습니다. 네? 와. 네. 직접? 네. 일부러? 아니면 일부러죠, 그러면. 와. 그러니까 기사 쓰기 위해서 르포 잠입 취재를 하고 이제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노숙자들의 삶이 어떤지. 네. 아니 그냥 가서 인터뷰하거나 뭐 그냥 얘기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때 그 지금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그때 그 장면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이른바 불황자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맞아요. 정말 멀쩡하다가 뭐 하루아침에 공장이 이렇게 문 닫고 네. 갈 데가 없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되게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노숙자로서의 그 생생한 체험을 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자원해서 해보겠다 그랬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동아일보 그때 1면하고 3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네. 그래서 뭐 꽤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체험 르포를 쓴 건 언론 역사상 처음이라고 없는 한국 언론 역사상 외국에는 많이 있었는데 직접 되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정말 그 뭐 인상 깊었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배웠던 것도 있을 것 같고 참 처음에는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더라고요. 섞이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대합실에 비 오는 막 저 밖에는 비가 오고 네. 들어가면 서울역 대합실 안에 이렇게 막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막 쫙 깔판 갈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냄새도 막 기기하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 섞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거 섞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눈 딱 감고 이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좀 쳐다보는 거죠. 제가 최대한 허름한 옷을 입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뭐 그런데도 지금... 제일 깨끗해. 냄새도 안 나. 그리고 신빙 왔잖아. 신빙. 아니 진짜 신빙 기자였고. 그러니까. 아직은 파릇파릇할 때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이제 좀 멀쩡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거기 뭐 먼저 노숙하는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 이른바 뭐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뭐죠 그 급식하는 거 그런 것도 받기도 하고 또 서울역 지하도에서 이제 골판지 깔고 그러니까 자보기도 하고 또 소소문 공원에서 이제 이슬 맞으면서 자보기도 하고 그 근데 5월 말 정도 되면 되게 밖에 날씨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에 밤에 춥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그 한기 올라오죠 바닥에서 그 서울역 지하도에 이렇게 그 골판지 깔고 이렇게 자고 있으면 냉기가 올라와서요. 하루만 자도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몸이 딱딱해지는 느낌. 예.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그냥 근데 그걸 삶이잖아요. 이제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분들 저 노숙자 이제 수용센터가 이제 그때 생겼었잖아요. 수용센터가 아니라 노숙자 쉼터 뭐 그때 막 가서 생겨서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들어가서 있어보고 그래서 이제 노숙자 문제를 이제 생생하게 체험하고 기사를 썼었죠. 그럼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일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선배 기자들이 야 너 뭐 그렇게까지 하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그 제가요 어떻게 했냐면 하루하루 체험하고 이제 밤에 다들 잠들 때 그 서울역 건너편에 보면 남대문 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러죠. 예. 아시죠? 알아요, 알아요. 네. 그 남대문 경찰서에 그 이진 사회부 이진 기자실이 있어요. 잘 사용은 안 하지만 가끔씩 이제 그 이른바 선배 기자들한테 이제 심부름하는 그 이른바 말진 사회부 기자들이 가서 가끔 기사 쓰고 그러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이제 들었던 것들을 화장실 가서 메모를 막 해놨다가 밤에 가서 이제 그걸 그 수첩을 꺼내 들고 거기 이제 노트북 숨겨놓고 한두 시간 동안 막 들은 걸 막 써서 회사에 보내놔요. 그러면 그 당시 회사에 있던 선배들이 그걸 읽어보면서 마치 무협지를 읽는 듯하게 야근하는 선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숙자들 만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생생한 그러니까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이제 날 것 그대로 올라오니까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너무 이제 재밌다고 야근한 선배들이 그거 올라오기만을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재밌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도 많았고요. 그렇겠네요. 어떤 분은 제가 그때 만났던 어떤 분은 어디에 30cm짜리 진짜 이렇게 시카를 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네, 왜 숨겨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조그만 그 공장 사장이었는데 그 자기가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어음을 다 떼어갖고 그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이렇게 여기로 숨어들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언제든지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그렇게 막 칼을 품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막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이제 가끔 한두 주마다 한 번씩 정도 가족들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고 나오면 막 이렇게 또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니까 정말 안타까운 현장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사회부 기자로만 계속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사회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부를 갔었고요. 정치부. 네, 그 다음에 국제부도 있었고요. 이 정치부가 나는 꼽사리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예, 네, 나는 꼽사리다가 뭔지 아세요? 여기 모르신 분들도 많고요. 네. 나는 꼽사리다는 99%를 위한 경제 팟캐스트. 네. 네, 나는 꼽사리다 이러는데요. 우리 김미화 씨 네.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네. 그 오늘 다 신기하시죠, 그냥 네, 표정들이 뭐 네. 제가 보니까
저희 연구소 회원들도 그렇고요. 제 책의 독자층들도 주로 30대 이상이신데 네. 여기는 20대도 꽤 있어요. 20대 오신 분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정치부 생활도 좀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근데 참 대한민국 언론사가 무식한 게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나 곱살했으면 막 하는데. 여기서 네. 다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꼴통쇼라서. 아, 상관없어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괜찮아요. 그 제가 이제 경상도 시골 출신이니까 네. 사회부 있다가 이제 정치부 배정 받은 첫날 딱 갔더니 정치부장이 저보고 딱 이러시는 거예요. 선대인 씨는 TK니까 TK는 대구 경북권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TK니까 한나라당을 맞지. 지금의 새누리당 전신. 네. 한나라당을 맞지 이러는 거예요. 첫 마디가. 네. 그래서 뭐 부장이 그러라니까 뭐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한나라당 기자실을 딱 갔더니 이제 한나라당 기자실에 이제 동아일보 세 명이 출입하는데 네. 그 이제 그 고참이 이제 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반장이 또 저보고 하는 말이 선대희 씨는 TK니까 한나라당 안에서도 영남권 의원들을 맞지. 웃음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예. 네. 좀 저는 진짜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 경제를 하는 부분과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도 몇 개를 들어봤었었는데요. 네, 네. 그냥 인상 깊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게 경제가 정치와 같이 연결돼 있다. 그 당연한 거. 그래서 정치를 모르면 경제에 대한 어떤 걸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별히도 와닿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땅값, 부동산값을 얘기하는데 네. 사람값이 올라가야 된다에 대해서 네. 그 꼭 질문해보고 싶었었어요. 오케이.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네. 직접 한번 듣고 싶었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사람값. 이런 거죠. 우리가 어쨌거나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산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크게 필요한 게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죠?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네. 배웠잖아요. 네. 이게 경제 활동의 3요소인데. 토지, 노동, 자본. 예, 토지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네. 예. 토지. 그다음에 자본은 부동산. 돈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동인데 노동은 사람값이거든요. 네. 근데 어떤 경제에서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토지, 즉 땅값, 집값이 올라 버리면 네. 상대적으로 거기에 돈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돈이 안 가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를 네.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부모님들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자영업 하려면 점포를 빌려야 되죠. 뭘 내나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좀 비유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한 2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으로 올라 버려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이 올랐기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몇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식당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식재료비를 아낄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죠. 근데 뭐 아낄 만큼 아껴서 뭐 중국 뭐 중산 뭐 고사리 뭐 동남아산 음식들까지 다 해서 다 했어요. 그래도 딴 집들도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는 올라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뭔가요? 사람값이네. 사람값이죠. 사람 줄이거나. 사람 줄이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그러니까 서빙 보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던 걸 5명으로 줄이면 그게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네. 또 거꾸로 10명은 그대로 쓰는데 인건비 월급을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여버리면 그게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런 현상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지속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네.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또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은 뭐 늘어났지만 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네. 뭐 폐업하거나 이런 행렬이 이어지는 게 네. 사실 부동산 가격 올라 있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들었다시피 이게 그냥 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보금자리를 못 구해서 그러니까 예 연애 결혼도 결혼 안 해. 이런 걸 애도 안 낳아 예, 그렇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거 즉 땅값 집값은 뭐 물론 그게 우리가 정말 사람값이 오르고 소득이 늘어나서 땅값 집값도 따라 오르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사람값은 안 오르는데 땅값 집값 너무 올리고 그걸 올려놓은 게 다시 일정하게 조정되는 게 정상인데 그걸 억지로 가로막으면 사람값이 계속 약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내내 땅값 집값은 열심히 올렸으니 네. 이제는 땅값 집값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고 사람값을 높여야 된다. 아, 사람값을 예. 높여야 된다. 그래야 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 사람값. 사람값.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자본이 네.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자 뭐예요? 네.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제일 좋은 그러니까. 자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나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제든 정치든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너무 중요한.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서 사람값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아까 이제 그러면 뭐 다시 돌아와서 기자 생활하다가 이제 경제연구소의 어떤 경제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3부에 이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대인은 왜 경제 전문가가 됐을까요?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마지막이에요!